스타일과 기능의 완벽한 조화, 스포츠 브랜드 푸마. 푸마의 첫 번째 런웨이 컬렉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난 4월 열린 푸마의 런웨이 컬렉션. 본격적인 쇼를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이다. 오늘 쇼의 컨셉은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한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You look better, feel better, perform better이라는 모토가 말해주듯 푸마의 SS 컬렉션으로 만나는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이다. 이번 푸마 컬렉션의 큰 컨셉은 런웨이입니다. 런웨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서 푸마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라인이고요. 러닝 종목에서 유래한 그 팔선을 모티브로 나오고 또 그 패션에서의 캐독을 상징하는 런웨이에서 그 복합적으로 믹스해서 나온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독이 A트랙을 상징하는 팔선으로 저희가 연출을 했고요. 첫 스테이지를 런웨이 컨셉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 스테이지로는 푸마의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패셔너블하게 스타일링을 해서 많은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즐겨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푸마의 첫 번째 컬렉션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셀러브리티. 푸마의 얼반 모빌리티 라인 가디건과 스니커즈를 신은 SS01의 김현주. 박정민은 FTP의 라인 티셔츠를 매치했다. 917 스니커즈를 매치한 팀은 에픽하이. 역시 917 스니커즈로 젊은 감각을 선보인 탁재훈. 타탄 스니커즈와 페라리 라인 티셔츠를 코디한 노홍철과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은 푸마의 티셔츠와 집업으로 스포티한 룩을 연출했다. 스타들이 생각하는 푸마의 매력과 2008 핫트렌드 룩, 그 노하우는? 약간 다른 브랜드랑 좀 틀린 게 약간 혁신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뭔가 재분석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퓨마의 그 느낌, 이미지를 다른 느낌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올해는요, 제 생각에 스포티 룩이라서 스포티 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뱅글 같은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악세사리랑 또 같이 매치해서 좀 고급스럽게 좀 매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셔너블. 저것이 그냥 되게 생노랑이나 아니면 형광이나 뭐 이런 컬러가 들어간 스포츠웨어가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렉션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오프닝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강렬한 레이저 불빛과 함께 푸마의 컬렉션이 시작됐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푸마의 런웨이 라인. 러닝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이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푸마의 스포츠 제품과 평상복과 겸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품. 오띠 꾸띠리를 연상케 하는 수트 형태의 제품들이 선보였다. 고기능성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조화. 런웨이 라인은 스포츠 룩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푸마의 감각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최고의 아이템인 것.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의 팔선 트랙을 응용한 런웨이 역시 주목할 만하다. 러닝과 쇼에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한 런웨이 팔선과 8개의 레이저 빛은 객석을 사로잡으며 푸마의 컬렉션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컬렉션에서 단연 눈길을 사로잡은 푸마의 뉴 아이템 우산 슈즈. 100m 러닝화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우산 슈즈는 스타일뿐 아니라 클래식한 트레이닝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컨셉화이다. 런웨이의 가장 큰 대표 제품은 우산이라고 해서요. 그 미드솔이 없이 바로 그 밑창에 달랍게 해서 미드솔이 생략된 제품으로서 굉장히 가볍고 그런 신었을 때 그 편안함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외부의 미들솔을 생략하고 아웃솔을 신발의 아랫부분에 바늘질한 유니테크 기법으로 제작된 우산 슈즈는 스타일링을 위한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였으며 뛰어난 재질과 착용감으로 신발의 기능성 측면에도 충실한 제품. 여기에 친환경적인 소재를 채택해 인간 본연의 내추럴함을 섬세히 배려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 4월 18일 오픈한 푸마의 컨셉 스토어는 이러한 우산 슈즈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푸마 매장 중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 컨셉 스토어에 런웨이의 컨셉을 살린 에이트랙의 골드라인을 비롯해 8명의 아티스트가 작업한 푸마의 우산 슈즈가 단연 화제였다. 기존 스포츠샵에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인테리어와 제품들로 가득한 푸마의 컨셉 스토어. 이는 푸마가 추구하는 이상형이 단순한 기능성이 아닌 파워풀한 이미지와 감각적인 스포티즘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오프닝 이벤트로 마련된 DJ인가 비보잉 퍼포먼스 역시 푸마 매니아라면 놓칠 수 없는 즐거움. 더 강렬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스타일리시해진 푸마의 컨셉 스토어. 푸마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은 컨셉 스토어를 통해 또 다른 그리고 더 새로운 푸마를 만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벤 모빌리티, FTPA, 이모션 라인으로 구성된 두 번째 스테이지. 도시적이고 시크한 어벤 모빌리티 라인에선 모델들이 들고 나온 자전거 글로라이더가 눈길을 끌었다. 남과는 다른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어벤 모빌리티 라인의 모토이자 이번 푸마 컬렉션이 표현하고픈 컨셉이기도 하다. FTPA 컬렉션은 이제껏 나온 모든 푸마의 제품들을 회수하고 존속시켜 되살리는 푸마의 계승정신을 표방한다. 푸마의 다양성과 스타일을 보여주게 될 From the Puma Archive. 마지막은 여성들을 위한 푸마의 이모션 라인. 이번 컬렉션에선 여성들을 위한 패셔너블하고 라이프웨어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푸마와 여자, 그것은 감성적이지만 결코 실용성을 저버리지 않는 아이콘들이 아닐까. 컬렉션이 끝나고 열린 푸마의 파티. 클럽 안이 우산 슈즈를 비롯한 푸마의 디자인들로 꾸며진 덕에 파티를 만드는 사람이나 즐기는 사람 모두 푸마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오늘 DJing의 주인공은 구준혁. 푸마 매니아로 알려진 그는 오늘 파티 DJ를 맡아 그간 숨겨진 DJing 실력을 뽐냈다. 에픽하이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푸마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파티를 즐겼다. 이들이 내뿜는 자유와 열정, 이 자체가 푸마의 브랜드 스토리가 아닐까. You look better, feel better, perform better.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듯 매번 최고의 스타일, 그리고 최상의 퀄리티로 승부하는 푸마. 성공적인 첫 번째 런웨이 컬렉션이 그래했듯 앞으로도 푸마의 도약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모든 일을 설레게 할 푸마만의 감성과 스타일을 간직한 채 말이다.